공산당 일당 체제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지하철도 차등을 좀 두고 있군요. 바로 중국 얘기죠. 네, 중국 선전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11호선에요. 그 8칸 객차 가운데 두 칸이 비즈니스 좌석제가 새롭게 이번에 시범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좌석제라면 더 좋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티켓 판매기를 이용해서 별도의 탑승구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안락한처럼 의자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대체로 우리 서울의 지하철처럼 다 서서 가는 것이 기본인 곳인데, 네. 오른쪽은 다르네요. 네, 약간 우리나라의 무슨 KTX 열차랑도 비슷한데요. 요금 같은 경우는요, 일반석보다 비즈니스석이 약 3배 정도 비싸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까요? 저렇게 서울 지하철에 저렇게 서서 가는 3등칸과 앉아서 가는 2등칸이 존재한다면,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불만이 좀 나올 법도 할것 같네요.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나고 있는데요. 저 네. 11호선이 어떤 곳이냐면 네. 국제공항에서 시 중심부로 오가는 이른바 알짜 노선,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관광객을 타겟으로 비즈니스석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는 많은 중국 시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열차 비용도 부담일 뿐더러 기존의 객차를 새롭게 늘린 게 아니라 8차 객차를 줄여서 비즈니스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좌석은 더 혼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아주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태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태리의 강진이 이제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이제 희망적인 그런 영상입니다. 그 지진 속에서, 강진 그 폐허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구출되는 장면인데요. 지진 발생 17시간 만에 10살 소녀가 구출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이의 발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생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이탈리아 6.2의 강진이 있었던 곳, 저 페루자라는 곳, 굉장히 귀에 익숙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인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 진출해서 뛰었던 그 팀이 바로 페루자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고,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그 후에 그 팀에서 방출되기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페루자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페루자, 6.2의 강진이 있었던 곳입니다만, 파스타라는 것을 처음 만든 곳이고, 안정환 선수 뛰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전해진 감동 어린아이 구출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